자,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배우 우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래도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덜 더운데요.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오늘 양복 겉옷까지 입으신 남자분들은 조금 고생하시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더운 날 이런 휴일에 이곳까지 자리해 주신 또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과 객석 이렇게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곳 주최 측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서대문 독립축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의 역사와 또 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이어져온 뜻깊은 축제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의 특별한 순간에 함께하게 된 것을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서대문 구립 여성합창단의 선창에 맞춰서 2절까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농협.
2016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신현준 추진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개막 선언 2016년도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신현준 추진위원장님의 힘찬 개막 선언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20년 가까이 이런 행사를 한 베테랑인데 그런 실수를 했던 걸 변명을 하자면요. 애국가 제창할 때 화면을 정말 수십 번 봤는데 애국가 제창하다 제가 울컥했던 적이 처음이다. 네. 좀 어떤 행사보다도 이 행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저 좀 오늘 일찍 와서 여기 구경했거든요. 근데 정말 건물은 예쁘지만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 봤지만 정말 너무 흥분이 돼갖고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새삼. 근데 이렇게 끔찍한 장소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여유가 생겼다는 건 바로 이 안에서 고초를 당하셨던 분들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